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냇갈 옆에를 나와봤습니다. 자, 여기 관목처럼 쭉 나무가 있죠. 그리고 새순이 이렇게 돋아 있습니다. 자, 약간 붉은색이 가미된 연두색과 녹색이 조화를 이룬 그런 나무. 잎은 끝이 오글오글, 예, 지금 굉장히 많죠? 뭘까요? 아, 가죽나무입니다. 자, 여기 개가죽나무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가죽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과구 우리가 대비되는 게 참죽나무가 있는데, 원래 이제 지역별로 이름이 부르는 게 하도 다양해서 헷갈리죠. 자, 오늘은요, 제가 이나무하고 그 북나무하고 헷갈린다 해서 그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나무를 잘라왔습니다. 자, 좀 잘 보이는 대로 가져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습니다. 가지를 하나씩 잘라다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두레를 바꿔놓을까요? 이렇게. 자, 여러분도 구분이 가능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뉘어놓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좌측에 있는 것이 북나무입니다. 북나무는 온나무과 북나무속이죠. 자, 이거는 뭐 소금나무라고도 하고, 뭐 그 오배자라고 하면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죠. 자, 그리고 바로 우측에 있는 것이, 예, 가죽나무입니다. 개가죽나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소태나무과 또 우리가 낙엽 화력 규모 굉장히 크는 나무예요. 중국에서 들여왔어요. 중국에서 들여와서 우리가 뭐 귀화식물, 외래식물 이렇게 표현하죠. 중국이 원산인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참죽나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그 가짜죽나무, 그래서 이제 개가죽 또는 가죽나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예. 자, 자생지도 요즘은 비슷하죠. 좌측에 있는 북나무는 우리 산 어귀 입구 시작하는 데서부터 그 마을 입구 이런 데도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 깊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산속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파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냇갈 근처 이런 데 주로 많이 있던 것이 지금은 자꾸 깊이 들어가서 아무 데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흔하고요. 자, 그럼 둘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먼저 북나무, 자, 나무를 보면요, 어린 수는 둘 다 다 비슷합니다. 자, 뭐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내년 순 나올 자리가 여기는 굉장히 작게 달려 있죠. 반면에 이거는 좀 더 크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좀 이렇게 내려서 보면, 자, 여기는 이 깍지라고 하는데, 우리 이 포 옆, 요게, 자, 이쪽 북나무는 어떻게 됐나요? 태화가 됐어요. 그래서 잎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이렇게 크죠? 굉장히 크죠? 자, 여기도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요것만 갖고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줄기 갖고는 어려운데, 줄기는 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1mm도 안 되는 작은 점들은 똑같이 있어요. 자, 그리고 북나무는 날개가 달려있는데 제가 날개가 달리지 않은 걸 가져왔어요. 자, 좀 세워서 볼게요. 자, 날개가 흔적이 살짝 보이죠? 이쪽에 보면 이렇게 약간 보입니다. 근데 이때쯤 날개가 많이 나온 게 있는가 하면은, 자, 요 바로 가운데 줄기에 여기 뭔가 약간 호미파이드도 있죠. 요게, 자, 요게 발달한 거는 지금쯤 이만큼 넓게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거는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교하기 좋겠다 해서 요 아이를, 아주 미안하지만 제가 잘라 갖고 왔습니다. 자, 반면에 이거는 그게 전혀 없죠. 자,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밑에가 굵고 위가 가늘고, 자, 그리고 잎이 나는 요 잎자루, 요게 요거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거의 붙어 있죠. 그 잎 줄기에 붙어 있는데, 반면에 요 아이는 고가 잎자루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입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빗금을 치듯이 마치 우리 머리를 빗는 빗처럼 입이 잎에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대략 1mm 정도, 그러니까 어디는 이제 커지면 달라지죠. 자, 신초가 자랄 때그 간격이 일정하게 착착착착 호흡이 파져 있습니다. 그죠? 아, 호흡이 아주 뚜렷하게 파졌어요. 아주 어린 신초도 그렇게 파져 있죠. 자, 반면에 가죽나무는 없어요. 울퉁불퉁 우리 그 쌍떡잎 식물 달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그물맥 그런 형상이 겉에도 이렇게 있듯이 울퉁불퉁합니다. 마치 그 귤껍데기 그 우들거리듯이 그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요것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구분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북나무는 이 깍지, 이 포엽이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북나무는 퇴화됐어요. 보면은 여기에 살짝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다랗게 있어요. 그리고 털이 많습니다. 자, 반면에 얘는 아주 뚜렷하게 크죠. 예, 네, 이렇게 큼직하게 있어요. 그리고 잎 자루, 여기는 바짝 붙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바짝 붙어 있고요. 그리고 잎, 바로 요 주름, 홈이 간격이 일정하고 아주 뚜렷하게 파여 있고, 반면에 여기는 그게 없죠. 요 차이로만도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 가죽나무도 약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물은 제가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는데 또 이거를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그 비위를 갖고 계신 분 같아요. 먹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웃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건 뭐 목재 가구 이런 걸로 쓰는데 한방에서는 이 개가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라 하는 이거를 말려가지고 요 겉껍질만 말려서 뭐 이질, 치질, 그다음에 혈변, 위궤양 뭐 이런 데를 예, 약용으로 쓴다고 그래요. 이게 먹어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그 역해도 그렇지. 반면에 이제 북나무는 우리 굉장히 다양하죠. 이 북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납니다. 우리 그다 설명하려면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자, 구황 관련 내용들이 많고요. 이거를 또그 껍질을 삶아서 뭐 쌀을 넣고 끓여 먹었더니 부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붓기가 빠졌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굶어서 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귀신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아이러니하게 온나무과인데 옷이 안 타요. 대부분 옷이 안 타고, 그런데 거꾸로 또 피부질환, 아토피인데 효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항산화나 항암, 노화 방지, 뇌혈관, 간, 뭐 당뇨 이런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용식물로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북나무와 가죽나무 진짜 비슷해요. 언뜻 보면 정말 비슷합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 온나무하고 개온나무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전에도 제가 이렇게 그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이렇게 보시지 않는 분들이 이거를 한번 좀 비교해서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구분이 명확하시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는 다른 걸로 또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